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추악한 종교 전쟁, 십자군 전쟁입니다.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잔인하게 각설했고요. 희신까지 훼손해서 인육을 먹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. 더 잔인할 수가 있나? 그런데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명분 때문이었습니다. 이 젊은 교황에게는 한 가지 원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.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말도 안 돼. 십자군 전쟁을 벌거벗겨 보겠습니다.